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면서 엔화는 약간의 강세로 갔다. 이 외환시장에서 환율 같은 경우는요, 거의 양팔저울처럼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달러가 왜 갑자기 약세로 갔는가?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온 뒤로 달러가 강세로 갔었는데 갑자기 방향성을 틀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보시면 답이 될까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역 연준이죠.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이 출구 전략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먼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된다. 이렇게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연준 장기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만큼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준도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즉 경기 부양 없이도 자립이 가능하다. 보조바퀴를 띄어도 안 자빠지겠다, 이 자전거를 탈 때. 이 기준이 바로 물가상승률 2%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미 상무부 자료 같이 보시겠는데요. CPI, 소비자 물가 동향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치 보시면은요. 보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2%에 잠깐 도달한 이후 다시 1%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라는 게 사람의 혈압과 같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이게 기운이 없고 영양분이 어디로 이게 새는 거고요. 너무 높아도 또 위험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금리를 올리고 연준도 그동안 뭐 3조 달러 넘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돈의 가치를 올리면서 손실보전이라 그럴까요? 투자한 걸 좀 빼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꼭 이렇게 뭐 돈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어쨌든 미국 경제는 여전히 보시다시피 양적 완화를 최근 2010년부터 그렇게 세게 했는데도 그때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때만 올라갔다 내려가고 여전히 저혈압 증상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음 자료 보실까요? 역시 상무부 발표 자료인데요. 지난 4월 CPI가 0.4% 물가가 하락을 했죠. 밑에 세부 항목을 보시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 비용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한 달에 3%, 1% 쭉쭉 계속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의 자체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독립국 이상을 강화한다. 그리고 셰일가스를 거의 국책 사업으로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이 정책적인 이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물가가 안 오르면 성장률도 안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보셨고요. 사실은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연준 임원들의 이 같은 개별적인 발언이나 연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은요. 저는 오늘 이 제임스 블라드 발언이 뭔가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연준 임원 성향 분석을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제 연두색일수록 비둘기고 빨간색일수록 매파인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나 자넷 옐런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는 다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말씀 앞에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신 제임스 블라드는 어떻게 보면 중도에서 약간 매파로 치우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주는 돈 100원하고 부자인 사람이 주는 돈 100원은 상대적 가치가 다르듯이 이 제임스 블라드의 오늘 같은 이런 발언은 글쎄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양쪽 하나의 그동안 부정적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제임스 블라드 여기 좀 보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뭐 여러 가지 좀 뭐 설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연준 임원들 간에도 양쪽 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비둘기는 약간 매파로 돌아서고 매파는 약간 비둘기로 돌아서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갑자기 뭐 컨센서스가 확 기울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임스 블라드가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네요. 바로 이 자리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증시 최근에 공격적 양적 완화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근데 지난주 급락 후에 반등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일본 증시 이렇게 커진 변동성이 한동안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여기서 널버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참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트레이더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니케이 지수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난주 7.3% 급락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고요.
금요일장만 보셔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 3% 넘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니온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과열 때문에 이렇게 버블이 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차익 실현이고 뭐 국채금리 상승이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내성이 있다. 시장의 반응도 구로다처럼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미국 선물 지수 보시면은요. 주말 동안에 36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월요일날 아주 조금 반등한 거 한 3배 가까이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면서 엔화도 소폭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103엔대는 이제 아주 옛말이 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그때부터 떨어져가지고 101엔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이거를 국내 수출주의 스트레스가 해소됐다라고 지금 볼만한 국면은 아니고 대신에 오히려 변동성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날은 뭐 미국 증시 오늘 밤이 휴장이고 또 나침반 없는 항해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일본 증시 개장을 저는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본 증시 개장이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바로미터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